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빵빵 폭폭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휴지 에어 찾아와주신 VVIP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곳으로 떠나볼까요? 휴지 에어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장소 바로 떠나봅시다. 그 전에 안전벨트 꽉꽉 매주시고요. 날아갑니다. 뿅! 오와! 첫 번째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풀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야, 이게 뭐 풀장이 바다 옆에 있냐? 자, 이 장소 어디입니까? 칠레 쪽이군요. 어허. 오, 칠레에 요런 풀장이 숨겨져 있었네요.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굉장히 건물들도, 이거 유성사진 찍힌 거 맞아? 무슨 게임 그래픽처럼 되어 있냐?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와, 뷰 미쳤네.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풀장이 수영장인데 풀장 바로 너머에 바다에 해수욕장이 있는, 또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여기 한번 보고 싶긴 하네. 이거 어떻게 생긴 곳인지. 자, 일단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심이 낮네요. 물은 좀 굉장히 깨끗한 느낌입니다. 이게 리조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놨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 길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뭐 가장 큰 풀장이라고 하는데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뭔 놈의 풀장이 1km나 되냐? 야,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만하네.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게 풀장이 무려 1km짜리입니다. 워터파크가 아니라 그냥 수영장 풀 자체가 1km인 거는 말이 안 되는 크기긴 해요, 사실. 스트릿뷰로 여기 전망 한번 싹 훑어봅시다. 아, 근데 저 호텔들이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네. 이거 입구만 보면은 약간 오션월드 느낌인데? 여기도 약간 워터파크 느낌이라 그런지 오션월드 느낌이 야 살짝 살아있네요. 예. 여기도 지어진 지 꽤 됐을 것 같은데? 11년? 2006년? 딱 보니까 이상해. 뭔가 좀 작아진 것 같다? 아, 맞네. 2006년에는 크기가 800m 정도 되는데 200m 확장 공사했네. 여긴 좀 가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긴 하네. 이렇게 큰 풀장은 저는 처음 봐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다음 장소 어딥니까? 또 바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혹시나 지금 또 안전벨트 안 메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안 돼요. 꽉 매주시고요. 바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출발. 아빠라바라바빠, 아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빠빠빠빠빠, 빠라바빠. 우와. 함정이 껴있는 것 같은데. 뚜둥 뚜둥 뚜둥. 하하하. 배야,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응? 야, 지금 도심 한가운데 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우, 홍콩이네. 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봅시다. 진짜 완전 배네. 배 모양이 아니라 진짜 배예요. 이게 뭔가, 아니 피카츄까지? 너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자, 이것도 뭔가 관광지일 것 같은 느낌인데, 딱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 남짓대는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또 작을 수 있는, 배 중에서 100m짜리면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약간 크루즈처럼 생겼는데 이거 뭘까요 도대체? 날짜를 해볼게요. 2017년. 야, 이거 오래되긴 했네. 계속 있네 이것도. 2001년도 있고. 일단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배이기 때문에 약간 전시용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건물인데요 이거? 와, 밤에는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쇼핑몰! 아, 저 배의 정체는 여러분들 쇼핑몰이었습니다. 안쪽에 막 음식점들도 있고 쇼핑할 수 있게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쇼핑몰이었네요, 이게.
그러네. 여기 딱 음식점 딱 해놓고 약간 그 쇼핑몰에서 밥 먹는 거 자체가 크루즈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장소 또 발 한번 떠나봅시다. 꽉 잡으세요. 뿅! 짜라짜라짜짜 어디로 도착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휴그러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상한 미스테리한 형체들을 보긴 했지만 요건 또 굉장히 괴상하네요. 자, 일단은 춤추고 있는 사람 모양의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아, 여긴 또 어디야? 완전 이거 사막지형 같은데. 여기도 몽고네. 몽고 몽골인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몽골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뭐 여기에 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냥 집인가요? 집이네. 오, 역시 몽골답게 그 드넓은 초원이 딱 펼쳐져 있는. 제가 색깔만 봤을 때는 여기 사막지역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네요. 푸르른 초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집이네. 그러면 이거는 좀 공장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약간 취미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30m짜리 춤추는 사람의 형태고. 자, 넘어가 봅시다. 2018년 색깔을 보아하니 이것도 많이 본 패턴이긴 합니다. 또 페인트로 오지게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2016년에도 있고, 15년, 이거 생각보다 오래됐다. 2013년, 설마 2003년까지 가는 거 아니겠죠? 자, 2003년이 마지막 사진인데 있어요. 형태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도 약간 흐려졌네. 원래는 이때는 진짜 뭔가 엘비스 프레슬리 느낌의 춤추는 듯한 사람의 형태인데 점점 이때는 뭔가 약간 공연 쓴 도둑 같기도 하고 많이 형태가 흐려지긴 했네요. 와, 자, 2003년 사진이 이때가 가장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예, 근데 이름은 알고 있는데 딱 요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 딱 요 자세야. 약간 쫙 펼쳐가지고 이 펑퍼짐한 바지 입고. 아, 제가 봤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엄청난 광팬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영원히 글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양으로 그림을 약간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은 뜬금없이 이거 뭐 이 단서가 전혀 없어요, 주변에. 자, 어쨌든 세 번째 좌표까지 살펴봤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 겁니다. 무려 우리나라입니다.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곳인데 안재하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오랜만에 우리나라로 떠나봅시다. 자, 갑니다. 뿅! 짠! 일단 뭐 좌표 찍힌 곳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북울산교회? 울산교회? 울산이네? 저번에 제가 그 표창 모양의 섬아님 섬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도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울산이 우리나라의 약간 네바다주 같은 느낌인가요, 설마? 근데 또 구글어서 한글 보니까 또 뭔가 신기하네요. 정겹습니다. 이건 아닐 건데. 제보해주신 날짜는 2014년 3월 15일입니다. 자, 2017년도 뭐 없습니다. 15년? 14년. 자, 대망의 그 좌표 근처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의문의 불타는 졸라맨 거인이 발견이 됐다? 띠용스?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길이를 재보면요, 30m짜리 초대형 거인입니다. 이거 뭐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말이죠. 야, 30m면 진짜 밟히면은 죽겠는데? 아니, 이건 또 어떻게 찾아낸 거야? 진짜 일단 난 이걸 찾은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이 동네 주민이신가? 근데 이 또 모양이 졸라맨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이라 이게 절묘하긴 하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막 불 타고 있는 느낌 그 자체고요. 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게 위성사진에 딱 찍혔을 때 뭔가 뭐 빛이 반사가 됐다거나 뭐 그런 거긴 할 텐데, 아, 또 이게 모양이 너무 절묘해서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이런 30m짜리 거인이 한 방 딱 치면은 이 아파트 그냥 날아갔겠죠? 근데 또 이렇게 또 그냥 빛반사로 찍혔다기에는 이거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이거 봐, 이거 딱 머리, 팔, 그리고 궁뎅이, 다리, 완벽한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어찌됐든 이 불타는 거인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서 더 뭐랄까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네, 그런 뭐 형체였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휴그러스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는 좌표를 제보를 해주셔서 요번 시간도 또 재밌게 즐겼네요. 좌표 제보 같은 경우는 huz135135@gmail.com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좌표 아시거나 또 발견하시는 분들은 꼭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휴그러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